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대표 제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22년까지 매해 QCA 선정해서 저희가 셰프 크루가 최우수 유학원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드니 1등급 요리대학교인 QCA에서 VIP 에이전시 초청 이벤트를 열었었는데요. 당연하게 초대를 받아서 네, 참여를 했고요. 지금 QCA 학교는 피시마켓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아마 4월달, 5월달을 목표로 새로운 키친을 또 오픈을 하니까 여러분들께 네, 새로운 소식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QCA에서 쓰고 있는 요 강의실이고요. 보시면 이제 굉장히 네, 모던하고 굉장히 세련됐죠. 지금 학생들은 이제 옆방의 실습장에서 네, 저희를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QCA 키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Hello.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저 지금 셰프 피에 네,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지금 이제 QCA 키친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커요. 그리고 세련됐고 요 아마 옛날 저희 홍보 QCA 홍보 영상에 좀 담아놨었는데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여러분께서 네, 좀 복잡복잡한 학생들과의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지금 강의장은 바로 옆에 이렇게 경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장도 보실 수가 있고 새벽에 가시면 경매하시는 것도 투어도 가능하십니다. 네,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로 네, 요리대학교 실습장이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뭐 현재 뭐 한국 학생들이야 뭐 어느 요리대학교를 가든지 20% 30% 정도만 한국 학생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인종 믹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시드니 1등급 QCA 요리대학교입니다. 교수님은 CIA에서 오셨어요. 네, 오늘의 이제 메뉴를 저희가 한번 쓱 둘러보는데 오늘 치킨 갤러틴을 네, 만드신다고 하시고 이렇게 수비드 하는 이제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새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수비드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셰프크루 학생들도 열심히 네, 네, 일을 하고 있는 일일에 수업을 받는 모습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메뉴가 이제 한 가지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수업 때 쓰실 이제 그런 재료들이고 아쉽네요. 오늘은 이제 치킨 요 메인 하나밖에 안 주신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와서 또 먹고 싶네요. 요 책자를 보시면 이제 QCA에서 배우는 레시피북, 네, 레시피에 대한 설명들, 뭐 어떻게 저희가 수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이제 레시피북을 이렇게 받아서 수업을 진행하신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I am International Marketing Manager for New South Wales and the CEO of Quality College of Australia. I've been there. QCA는 벌써 31년째 네, 이어오는 학교고요.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애들레드 굉장히 또 유명한 학교가 시드니 와서 또 유명하게 되었죠. 자 이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끝나고 네, 치킨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다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마지막 서브 나가기 직전에 치킨이 어떻게 네, 간을 맞추고 소스를 뿌리는지 알려주고 해서. 손님들을 위한 이렇게 VIP 룸도 있어서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또 직접 서브까지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네, 낮술이라서 제가 많이 못 마셨고요. 네, 간단하게 화이트 와인 한 잔 정도. 네. 정말 전통 프렌치 같지 않습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VIP 손님들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 이제 다 이제 나오셔가지고 네, 학생들이 열심히 했던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또 시간들이 있습니다. Would you believe? Would you believe that what you ate today, they never made it before ever? Wow. You hadn't, right? Yeah. Okay, good. Yeah. Now, it's kind of risky. If you had seen me running out of here screaming, then it might have gone badly, but it didn't. I think I aged 5 years in the last 3 hours. But anyway, yeah, they had never made it before. And that's how much confidence we have in them.
that we can that we can give them a new recipe and the right environment with the right training that they can provide.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VIP 행사를 다녀왔다는 거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곧 이제 서울에서 네, 저희 행사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